안녕하세요. 김수배 한국의 한류문화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복궁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 고궁을 경복궁을 그 찾았습니다. 여기는 국립 민속박물관 앞. 오늘은 그 민속박물관이 열리지 않았지만 경복궁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그러운 편이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복궁 안 민속박물관에서 경복궁을 쭉 둘러보면서 나간 방향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경복궁의 설날 풍경입니다. 2020년 1월 26일, 1월 26일 설날 행복한 설날의 풍경입니다. 경복궁을 쭉 길에서부터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북풍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설날인데요. 지금 후끈하니 춥지 않은 날씨여서 돌아다니기는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말고도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많이 다니는군요. 대기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지고
경기도의 풍경입니다. 여기 앞에는 연못이 있고 경회루가 있습니다. 여기 창비 이렇게 하면 한 얼마 정도 가요? 한대부터 하고 15만원 정도. 15만원? 한국에서 만들어요? 중국? 중국 거 있거든요.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풍경. 경회를 풍경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령전이군요. 강령전. 재밌는 포즈, 재밌는 포즈들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대왕, 제비 만나납시오. 영상으로 찍어 저기
다시 앞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창호문. 창호문이 맞나 모르겠네요. 창호문입니다. 강령전에 들어가기 전에 창호문을 거쳐서 창호문. 강령전과 교태전이구나. 교태전, 옥경호. 교태전, 강령전. 교태전.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강령전, 교태전이 있습니다. 사장전입니다. 생각사에 따 정치를 생각하는 경우는 사장전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전이 왕 11명 왕이 진짜까지 11명 여기는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궁지법의 한국 안정문화. 경복궁에서는 근정전, 사정전을 들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의 한국 한류문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한국의 한류적인 것과 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